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바다에 나왔는데요. 바다에 사는 등강류가 있다 해서 왔는데, 혹시 이거 언제 아셨어요? 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진짜.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귀여운 걸로 아는데 좀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 바다 앞에서 잡아볼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물론 갯강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갯강구 아니죠?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바다에 왔습니다. 이런데 꼭 보면은 물에 뭐 고여서 빠져있던데, 가끔 물고기도 있고 보고도 빠져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뭐 아무것도 없네. 이 친구들은 물이 안 들어오는 쪽에 서식을 합니다. 와, 여기 쓰레기 너무 많다. 이게 또 여기 봉사 한번 해야겠네. 이런데 조그만 구멍들이 잘잘하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심지어 여기도 있습니다. 와, 그냥 굉장히 많아요 구멍이. 자, 오늘 잡으러 온 친구들은 바로 땅을 파야 나옵니다. 파할 친구들은 또 오늘도 역시 땅을 파야 되는데요,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돌멩이랑 뭐 이렇게 되게 많아서 잘 파지지는 않네요. 와, 여기 보면은 또 구멍이 큰 게 있는데, 어우, 기대가 됩니다. 보통 이런 구멍을 파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다의 청소부라 불리는데, 갯강구도 바다의 청소부라 불리죠. 저 오늘 동물의 숲에서도 잡았던 이 갯강구도 오늘 몇 마리 잡아간다고 하는데, 오늘은 채집을 해서 몇 마리 또 챙겨가서 이거를 한번 키워보려고요. 야, 근데 야, 구멍 파는데 왜 안 나오지? 와,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친구는 바로 배지 며느리입니다. 우와, 오, 나왔어요? 오, 뭔가 구멍 있는 거 보니까 있지 않을까요 여기? 오, 여기 구멍 있다. 좀 한번 파볼까요? 우선은 채집을 하자. 네, 여기는 다음번에 쓰레기 주우러 오는 걸로 약속 후. 근데 뭐 잡은 거 없어요? 조금 있는데요. 많이는 못 잡았어요. 오, 뭐야 이거? 이거 벌레 뭐야 이거? 그 조롱박 아닌가? 우와, 그런데 오, 많이 잡았네요. 와, 여기 보시면은 잘은 안 보이는데 좀 작은 친구들이 좀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벌레 있잖아요. 이 곤충은 가는 조롱박 먼지벌레로 추정되는 친구인데, 뭐 정확한 건 이따 꺼내봐서 한번 봐야겠죠. 와, 여기 구멍 진짜 많은 거 봐서는 여기 왠지 군락지 같은데 한번 파봐야겠다. 친구들은 번식이 워낙 잘 되고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뭐 나왔다. 뭐야 이거? 우와, 야, 집게벌레 엄청 크다. 와, 집게벌레 엄청 크다. 오, 야, 야, 나왔다. 우와, 야, 이거 진짜 엄청 커. 이거 봐봐. 이렇게 커요? 우와, 자,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바로 갯지 며느리입니다. 우와.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갯지 며느리는 이렇게 눈이 굉장히 거뭇거뭇하고 지 며느리 속에서 굉장히 대형종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바다에 놀러 왔을 때 이 친구들을 야간에 바다에 나와서 채집을 하거나 뭐 사실 보기는 힘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갯강구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희소한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큰 친구를 채집을 했습니다. 오, 너무 귀여워요. 나만 귀엽나? 오,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굴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왠지 느낌이 좋은데 맨손으로 파다가는 좀 위험한 곤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삽으로 한번 해보러 갈게요.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갯지 며느리 친구들이 갈색이 워낙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멩이처럼 돌돌 말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놓친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갯강구다. 오, 갯강구. 오, 네네. 바다의 바퀴벌레라고 불리는 이 갯강구. 먹으면 바퀴벌레 맛, 먹으면 새우 맛인 이 갯강구. 바로 여기겠습니다. 얏! 얏! 잡았다! 잡았다! 유후! 갯강구를 잡았다! 야하! 사육이 쉬운 친구죠? 갯강구를 많이 잡았고, 갯지 며느리는 지금 두 마리인가 세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 아, 야간에 왔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갯지 며느리입니다.
눈 똘망똘망 똘망똘망. 이 친구는 크고 우람하죠. 아이고 귀여워 개찌 며느리. 오 색깔 확실히 다른 거 보이시죠. 아이고 작고 소중해. 아이고 말아버렸다. 아 개찌 한 마리 나왔어요. 와 오 크다. 예, 아 큰 좀 생각보다 큼직한데요 이 친구. 야 여기도 있다. 있어요? 야 종이컵 안에. 야 종이컵 안에 왜 들어가 있어? 아 이거 물에 빠져 있는 거구나. 살아있겠지? 오 살아있다. 어? 우와. 아 나 누가 잡아놓은 건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어 살아있어. 유후 개찌 며느리를 잡았다. 그게 뭐야 이것도 잡은 거 아니야? 야 두 마리인데? 개찌 며느리 두 마리를 잡았다. 야 근데 놓고 진짜 크다 이거. 이게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공원에서 볼만한 그런 공벌레랑 지며느리 그런 친구들보다 거의 두 배는 이상 훨씬 큰 것 같아요. 두세 배? 세 배? 와 개깡구 또 나왔다. 야 너무 많다. 바퀴벌레처럼 많네. 안돼 안돼 안돼. 아이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아이고 귀여워 작고 소중해. 아이 내가 잘 길러줄게 나랑 가자. 오 귀여워. 자 여러분들 아 여기 또 나왔다. 와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모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사실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찾는다고 하면 찾기 좀 힘듭니다. 얘네들이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모래우라고 합니다. 오 얘는 발색 되게 독특하다. 와 잘 잡는다. 오 야 그냥 이렇게 한번 살짝 했는데 나왔구나. 네. 와 난 깊숙하게 팠는데 이렇게 얇게 파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모래사장인데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이렇게 귀염귀염이들이 여기 산다는 게. 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모래 알갱이 속에서 숨어있는 친구들을 또 한 마리 또 찾았습니다. 친구가 크기가 약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 크기여도 큰 거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 친구 오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오 뭐야 바로 옆에 한 마리 더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닮았다 귀여워라.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여기랑 여기 구멍 보이세요? 이 두 개 구멍 왠지 느낌 좋지 않아요? 와 예전에 잡았던 뭐 주홍거미나 땅거미 그 전대금을 찾는 거 마냥 지금 찾고 있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아 이거 식물이 너무 많아요. 느낌이 안 좋습니다. 오 여기 있다. 저 여기 나왔어요. 여기 여기 짜란. 이번에는 색깔이 굉장히 약간 붉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이 나왔네요. 제가 한번 풀 버전으로 어떻게 잡는 건지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구멍이 있는데 한번 풀 버전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되게 신기해요, 얘네 생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파서 손으로 이렇게 슥슥 문질러 봅니다. 문질러 봐서 안 나오면 한 번 더 해봅니다. 어디 있을지 잘 몰라요 사실. 얕게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깊게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사이즈가 큰 친구들일수록 깊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의 촉감을 이용해서 잡아야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손에 이제 유리가 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해보고 어떤 생물이 있는지 두리번 하면서 잡는 건데요 느낌이 안 좋네요. 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몇 개 중에 하나 정도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거는 분명히 있을 테지만 못 찾았습니다. 와 이거 무슨 조개죠? 오 이거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오 신기방기. 오 여기 기랍잡이 있다. 무슨 기랍잡이지? 오 날아간다. 자 보이시죠? 저기 있어요.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지금 뭐 저걸로 잡겠다는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야 대단하다. 야 결국 잡았네. 이거 무슨 아이누가 아니네? 야 결국 잡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해변에서만 나오는 큰 무늬 기랍잡이거든요. 와 무늬 진짜 이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발색이 나오지?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쁜 발색을 가졌고 암컷으로 보여집니다. 오, 야 올해 처음 봤다잉. 반갑다. 우후, 기랍잡이 또 잡아버렸다.